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 148회 인류의 첫 여인, 이 어머니인 하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와의 인적사항. 하와는 인류 최초의 여자요, 또 인류 최초의 어머니였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와는 생명,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는 남편 아담과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죠. 하와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이와는 헬라식이고, 이브는 영어식 표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 이와, 이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타락 이전에 에덴에서는 아담이 완전한 상태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의 배필로 창조되어 인류 최초의 가정으로 완전한 행복을 맛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곧 이어 그는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함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의 행복이 범죄로 말미암아 최대의 불행으로 바뀌는,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체험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의 중요한 생애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타락 이전에는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남편 아담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뱀의 유혹으로 타락을 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최초의 인류 역사상 살인의 역사를 체험하는 비극적인 가정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을 셋째 아들로 낳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은 하와가 자녀를 낳은 것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와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와는 아담이 보기에 한눈에 사랑할 만큼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다. 성경 창세기 2장 23절이 기록을 합니다. 또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을 정도로 연약하고 또 유약한 그런 성품이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의 범죄의 책임을 뱀에게 돌리는 핑계하는 소심한 성품의 소유자인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구속사적인 지위를 볼 때에 아담의 신부 하와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예표가 되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표 나타나는데요. 그 예표가 바로 하와가 아담의 신부가 된 것이라고 에베소 2장 22절에서 33절을 읽어보면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간 자이며 남편에게도 죄를 동참케 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대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부부가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유혹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하와의 주요한 공적을 보면은 아담의 배필로서 인류의 최초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 땅에 오늘날 많은 인류를 번창하는 시조 어머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중요한 실수를 보면은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타락했고 남편도 타락해 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정죄를 당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원죄의 장본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을 때 하와는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또 용서를 하나님께 빌기보다는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함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와에 대한 평가와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요.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말지, 죽을지 살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이때 뱀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고 정확성이 없을 때에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뱀은 유혹할 때에 너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와는 식욕, 안목의 정욕, 탐욕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낙원에서 추방되는 상황으로 급변한 상황을 체험하게 되죠. 하와는 눈이 밝아졌을 때에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를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최초로 만든 무화과나무 잎의 옷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워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다. 하나님과 함께 거느리기를 좋아하던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이런 아담과 하와,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와는 타락 후에도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 뱀에게 죄의 원인을 전가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원같이 붉은 죄라도 통회하는 자에게는 눈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요. 결국 하와는 회개하기보다는 추방을 당하고 고통과 남편의 통치를 받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주심으로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총은 바로 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그 옷으로 대신 부끄러움을 가리우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림의 속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인간 자신의 수단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고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0절이 하와에 대한 핵심 성구인데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인류의 시조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몇 가지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어보겠는데요. 하와는 무엇으로 창조되었나요? 했는데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 전에 어디에서 살았나요?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지상 낙원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와는 누구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나요? 했는데 뱀의 유혹, 곧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와가 낳은 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라고 했습니다. 하와는 무엇의 예표가 되었나요? 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예표가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의 첫 어머니 하와에 대한 해설과 퀴즈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생활이 되고 유혹을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